이 까무프 항공기는 제작사가 러시아에서 만들었고요. 까무프사에서 만들었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이 두 개예요. 요 한쪽 엔진이 2200마력이에요. 4,400마력이네. 예. 네. 그래서 요두개 엔진을 합쳐도 이 초대형 항공기 하나의 엔진만큼밖에 안 되죠. 요거는 탑승 인원이 18명입니다. 그러나 저희 산림항공에서는 실질적으로 산불 그 기간에는 3명만이 탑승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. 조종사 2, 정비사 1명 이렇게 탑승을 합니다. 그리고 프 같은 경우는 약 3,000리터 정도의 그 물을 담수해 가지고 한 번에 그 산불 현장에 물을 투하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산불철 외에 그 산림자원을 위해서 그 화물 업무를 수행하는데, 이거는 외부 인양 능력이 약 4.6톤 정도가 돼요. 그래서 예, 한 4톤 정도를 화물을 들어서 인양을 해주고, 통상 지금 산불 감시 초소라든가 아니면 그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